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검색해보게 되는 바깥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바깥 밤에 나왔는데 쌀쌀함 없이 정말 좋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흐려지기 있습니까? 주식시장도 오늘 바깥 날씨 같아요. 13거래일 연속 그렇게 쨍쨍하더니 어제 오늘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소나기에 주식시장에서 비 맞고 계신 분들 저희 우산 되어드릴게요. 이상로 전문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가라앉으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전문가님도 좀 착 가라앉은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사실 우리 오늘 안신혜 앵커님 이렇게 빨강색 이런 양봉이 한 개 장대 양봉 뽑아왔는데. 아니 단봉이잖아요. 우리 PD님 빨강색 옷 입으면 장대 양봉 될 수 있는데. 가격 급등 제한포까지 네, 장대 그쵸. 양봉인데. 근데 우리 안신혜 앵커 씹네요. 다음에는 네. 조금 더 높은 걸 신고 오세요. 네? 장대 양봉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희생해서라도 오늘 시장 안 좋은데 여러분들 기분 좋아지라고 함께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짝 웃으시고요. 오늘 유망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아, 유망주는 그래도 드려야죠. 원래 또 빠질 때는 그걸 또 기회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때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또다시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런 종목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끝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사야 되는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새빨간 투자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더블체크로 이어가도록 하죠. 보유 종목이 못 가는 날이어도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 좀 싸게 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좀 편해지실까요? 사시기 전에 실수 없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그리고 어제장 추천주 함께 열어서 더블 체크까지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전일장 추천주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눈에 띄는 게 삼화 콘덴서가 있고요. 이름 예쁘다. 오로라, 신세계 네. INC, 아무텍까지 추천이 됐습니다. 네. 뭐 로라 오네요. 그죠? 자, 뭐 삼화 콘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 콘덴서를 네. 추천했는데 요즘 4월 들어서 MLCC 관련주들이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나 수요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움직이는 모양새예요. 지금 들어갈 타이밍인가 봐요. 자, 뭐 일단은 뭐 우리가 증권사 레포트 같은 경우에 뭐 일종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형성시키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결국 3분기에 돌아선다는 것은 업황 자체는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에 따라 수급적인 게 좀 더 뭐랄까요? 적극적인 수급이 좀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일단은 뭐 신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고용량 MLCC 견조한 업황이 기대되고 3분기 이후 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쉽게 풀이해서 사실 우리가 신공장에 대한 증설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많이 올랐던 거였거든요. 그런 낙폭과대에 이어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라서 네. 이 목표가 제시하셨던 7만 2천 원까지 갈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뭐 일단은 2016년, 2017년도에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이때 주가가 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사실. 난 다음에 여기에서 진짜. 주가가 이제 10만 9,500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내려오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1차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됩니다. 그런 가격적인 부분은 한 3만 5천, 4만 정도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만 9천까지 올라갔는데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럼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고 이런 종목군들은 고가 권역에 대한 뭐랄까 반발 매수세가 다시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요. 다만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앞에서 분명 지금 텐베거 종목을 이뤘거든요. 지금 1000%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따라서 지금 조정폭은 여기에서 고가 권역 대비
5만 원까지 좀 5만 원대 위에 한 6만 원대까지 미쳤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한 45% 5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조정폭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은 이 고가 권역 자체를 한 번만에 돌파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오히려 MLCC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만으로 뭐 종목군을 공략을 한다면 그것은 앞에서 안신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3분기부터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삼성전기 잠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지금 교체 추천 나간 것 같아요. 네네. 삼성전기요? 그러면 예. 차라리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LCC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더욱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삼성전자가 다음 달, 바로 5월 달에 폴더블 스마트폰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블적인 모멘텀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삼화 콘덴서를 지금 신규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보다는 삼성전기가 훨씬 더 괜찮은 대안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1분기 실적 안 좋을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악재도 없겠다. 또 새로운 모멘텀까지 도사리고 있을 종목. 삼성전기 관심 있으신 분들 조금 더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NTN이냐 네. 아니면 채널K이냐 그 두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거 채널K 종목은요 급등락이 너무 심한 종목들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양날의 칼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채널K가 뭐예요? K 깨소금 방송. 깨소금 방송. 우리 그럼 깨소금 방송 요거 한번 같이 먼저 볼까요? 진성 네. TC부터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굴삭기 전문 관련해서 부품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도 순항할까요? 중국 쪽에서는 공장을 돌린다고 하고 미국 쪽에서는 법인이 성장한다고 하고. 자 일단은 이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굴삭기 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굴삭기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이 두산 인프라코 뭐 예. 이렇게 많이들 나오는데 이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재무제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굴삭기가 있으면 거기 굴삭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바퀴가 있잖아요. 그럼 바퀴가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자체도 이제 일종의 기술력적인 부분인데요. 그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바퀴를 납품한 업체가 진성 TC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꾸준히 얘기 나오는 것이 중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판단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미국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트럼프가 현재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는 과정인데 트럼프에게 표를 줬던 곳이 바로 디트로이트 공업지대였어요. 거기가 상당히 낙후됐었기 때문에 인프라를 다시 한 번 더 구축하겠다는 얘기를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그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럼 재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따른 표심을 건드릴 확률이 대단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대한 인프라도 다시 한 번 더 구축될 수 있는 시점에서 이 진성 TEC에 대한 주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일치돼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더블 OK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성 TEC라는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전에 저 유망주 있습니다. 유망주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K에서 종목 하나 선택을 해보려고요. 팜스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돼지들이 아프대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불면서 중국 돼지 아프고 또 대신 우리나라는 돼지 청정지대여서 그에 따라 가격 수의 기대감까지 함께 들면서 돈육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팜스코라는 종목을 추천을 하셨고 가격 상승, 수출 기대감이 있다라는 평가를 줬는데 팜스코 추천 잘 한 건가요? 네, 뭐 팜스코 이 기업이 우리가 이제 뭐 조금 유식한 용어를 써보면 뭐 가축 가금 관련 업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양상인데 우리가 그림 한 가지만 같이 보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잠깐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돼지 돼지 안에서도 우리가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안신앵커 눈이 엄청 커졌어요. 이게
해석도 잘 안 되실 거고 일반인들이. 경락? 얼굴 받는 경락인가? 자, 도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미지가 뭐지? 안 좋아지세요. 자, 일부러 희생하지 마세요. 네. 자, 안에 보시면 이제 육질, 당방, 뭐 돈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 전문 네. 용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렇죠. 예. 이 원래 그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흐름 자체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안에서 교류기가 많은데 여기에 따른 교류기를 조금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2018년도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 6월달까지 어떤 교류기가 나타납니까? 조금씩 우상향.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예.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돼지고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6월달까지 왜 오르냐? 결국에는 캠핑 시즌에 맞춰가지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고, 그럼 8월달에 다시 한번 오르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왜 오르겠어요? 결국에 여름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9월달 이후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빠져왔고,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보시면 돼지고기 가격이 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소비 시즌에 맞춰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돼지 열병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돼지 콜레라, 뭐 돼지 열병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런 팜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 그런 부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추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팜스코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6% 네. 급등 나오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자리 같아요. 네, 뭐 사실 우리 제가 이거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밤에 이 종목군 팜스코라는 종목이 지금 주가적인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어때요? 바닥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뽑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실적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은 이미 선반영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급등나서 조금 부담스럽다 했을 때 우리가 또 같이 볼 수 있는 종목군이 팜스토리 같은 종목. 자,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가축, 가금 관련 업체예요. 그리고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종목군. 그러니까 우리 손 FNG. 이건 이런 진짜 것들도 급등했네요. 네, 지금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미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주도주고 이 주도주가 죽지 않는다면 나머지 팜스토리나 팜스코라든지 이런 여타의 돈육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과정에 놓여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앞에서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 돼지 열병이라고 봤을 때 이런 돼지 관련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백신 관련주거든요. 그런 그 백신 관련주들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까지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저는 의견 일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스코 지금 많이 떠가지고 부담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시면서 의견 일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관심권역에 넣어보세요. 오늘 세 개의 종목을 더블 체크해드렸고요. 더블 오케이 나온 종목은 진성 TEC, 팜스코였는데 설마 이 둘 중에 탑픽 주시진 않을 거고요. 네, 아니죠. 우리가 이런 보세요. 지금도 팜스코라는 종목을 보면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빠져 있었을 때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조금 업황적인 부분 자체가 안 좋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방법이 중요하시겠고요. 대신 오늘 준비한 종목은 간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자, 뭐 한국카본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이라고 하면 작년에 네. 이렇게 추천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가 11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약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올랐고 여러분들의 이제 기억에서 사라질 때쯤 됐고 그냥 수익 먹고 행복했다, 좋았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좋게 끝내자 기억의 귀향길로 사라졌는데 네, 그렇죠. 좋게 끝내자라고 얘기했지만 좋게 끝낼 수 없어요. 더욱더 좋게 끝낼 수 있는데 오. 네, 그 부분을 저는 조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한국카본이거든요. 그럼 이 카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신소재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우리가 골프공에도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옛날에 LG전자에서 그램이라는 노트북이 있어요. 그 가벼운 노트북, 뭐 960g 뭐 그러면서 거기에 그 그램에 대한 케이스, 그러니까 외관을 형성했던 것이 이 카본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한국 카본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조선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카본에 대한 신소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뭐랄까 신규적인 매출처가 잡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선업황 자체가 수주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흥분을 좀 많이 하세요. 그때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 조선업황이 달라지겠다. 난 누구보다 빠르게 들어갔다. 이러면서. 네. 하지만 우리가 조선업황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부터 그것을 건조하기를 시작합니다. 1년 뒤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뒤에 뭐랄까요? 이제 선박 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제나 아니면 울산, 뭐 부산 쪽에 가도 아직까지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주는 받고 있지만 그 물량 자체를 지금 당장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1년이나 시간이 딜레이가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한국화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부분의 발주가 들어왔던 것이 수주가 들어오는 것이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반영된다는 것은 수주 모멘텀 외적인 부분에서의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카본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달라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요 종목하고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는 것이 동성화인텍 잠깐만 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건 어때요? 지금 기울기 자체가 많이 오르지 못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동성화인텍이 LNG 보냉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선두 업체인데 결국에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반등이 약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 한국화본이 매출처를 다변화시킴으로써 앞으로 대한 전망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하단에 있는 가격대, 그래서 이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770원, 이 가격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돌파구를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찾았던 종목이었군요. 작년에 20% 수익 났지만 이번에는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길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본까지 유망주 드렸습니다. 오늘 날씨도 좀 찡찡하고 여러분들 기분도 찡찡할 수 있지만 기운 내시고요.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